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티비입니다. 오늘은 비아를 이식한 후 착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각각 다른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난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생기는 배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배아가 생성되고 3일이 지나면 세포가 8개로 분열되고 4일, 5일 지나면 점점 더 세포 분열이 많아져서 토백이 배아가 되면 수백 개 이상의 세포로 분열되게 됩니다. 조금 더 보시면 배아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것을 관찰 가능합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우리가 포백이 배아라고 부르는 배아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수많은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먼저 정자의 질적인 면, 즉 DNA와 난자와의 결합에 필요한 여러 소물질들이 충분히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정자는 고환에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난자와 다른 점은 바로 매일 새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하고 식단을 잘 짜서 먹고 다른 만성질환의 치료나 조절을 잘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한다면 정자의 질적인 면은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난자의 질적인 면을 개선할 수 있는 의학통계적으로 확인된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성도 남성처럼 건강하게 살고 비타민 열심히 먹고 하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정자처럼 염색체 레벨에서 변화가 생겨 건강한 난자로 바뀌진 않습니다. 왜냐고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공평하게 생식 능력을 모든 여성이 갖기 위해서 두 가지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모든 여성은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서 6주가 넘어가면 난소가 생기고 그 난소 안에 평생 사용할 난자를 아예 담고 있다가 태어납니다. 이게 남자와의 근본적 차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35세 여성의 만 나이와 난자의 나이는 같은 거죠. 노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하겠습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임신이 되기 시작하고 노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난자의 노화도 일어나 임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은 모든 여성에게 공평한 기회가 있다는 생식의학적 진화에서 이해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만약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임신 능력이 다 똑같다면 임신한 채 사망하는 여성도 생기게 됩니다. 인류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되는 상황이라 바로 갱년기, 폐경 이렇게 임신이 덜 되다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진화적으로 세팅된 것이라 난자의 노화를 멈추게 하고 차를 돌려서 역주행시키는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브레이크를 밟아 조금 천천히 덜 나빠지게 하면서 임신 시도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 제가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명상과 요가, 비타민과 지중해식 식단, 적당한 운동과 금주, 금연 모두 그 브레이크에 해당합니다. 네, 배아는 3일째 8세포기, 5일째 포백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한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배아는 4일째 생긴 것은 예쁜데 3일째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루 정도 분열 속도가 느린 겁니다. 이 경우 착상과 임신 유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각각 3일, 4일, 5일 배아의 사진입니다. 분열 속도 면에서 살펴보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분열 정지된 배아를 이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포의 분열 정지란 세포가 죽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궁에 넣으면 혹시 살아날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자주 쓰는 말이 절편화라는 것인데요. 아까 건강한 3일 배양 배아는 세포의 크기가 일정한 8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절편화는 그중 일부 또는 그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작은 덩어리로 쪼개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역시 배아의 염색체적인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착상 능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또는 이제 너무 천천히 분열해서 거의 죽어가는 배아가 관찰되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정자의 문제나 배아의 돌연변이적인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것이고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왜 착상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 잠깐 알아봤습니다. 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연구실의 환경과 경험, 기계와 기술, 그리고 환자 부부의 여러 노력, 적절한 시험관학의 시술 방법의 선택,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잘 진행되면 배아의 착상력이 가장 극대화됩니다. 그와 더불어 내막이 얇은 분은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주입술, 한두 번 실패한 경우 자궁경을 통한 만성 자궁 내막염 균주 확인 및 치료, 400배보다 6000배로 확대하여 진짜 정상 정자를 실시간으로 고르는 특수 미세 수정 등 여러 가지 디테일에서 주치 역시 많은 고민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